딩동댕동 즐겁게 만들어줄 딩동댕 쇼! 이야기가 있는 딩동댕 쇼! 딩동씨, 오늘은 오늘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촬영 중인데 누구야? 지금 조아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대요. 그럼 얼른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딩동쌤, 우리 얼른 통화해봐요. 그래. 전화 연결해주세요. 네, 전화 연결해주세요.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좋아요! 딩동쌤, 탱구야. 좋아야, 왜 그래? 토토랑 헤어져야 한대요. 토토랑 헤어져? 아니, 왜?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토토한테 냄새도 나고 또 꼬질꼬질하고 여기저기 찢어졌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토토는 말짱하다고 했는데 다른 장난감을 사줄 테니 이제 토토를 떠나보내야 한대요. 토토랑 헤어지기 싫어. 안 돼. 좋아야! 할아버지다! 토토야, 우리 숨자! 좋아야! 알지, 댕구야. 알죠, 딩동쌤. 토토는 좋아의 오랜 친구죠. 혼자여서 쓸쓸할 때 너는 내 곁에 왔지. 보자마자 행복했어 내 친구 토토. 놀이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너는 내 곁에 있었지. 내 친구 토토 너는 고마운 내 친구 토토 너는 소중한 내 친구. 당장님도요?
그런데 띵동쌤, 왜 조아니 할아버지는 조아보고 토토랑 헤어져라고 하는 걸까요? 조아는 토토가 없으면 안 돼요. 그치. 그런데 띵쌤 생각에는 아마 토토랑 헤어지는 연습을 시키시려고 그런 것 같아. 네? 헤어지는 연습이요? 모모가 이번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왔대. 오. 왜? 좋아하는 고마운 친구, 소중한 친구 토토와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만난 조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휴, 그게 말이죠. 우리 조아가 이제 곧 학교도 가고 새로운 친구도 만날 텐데 항상 저 토토와 함께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조아에게는 왜 토토가 꼬질꼬질하고 냄새가 나서 헤어져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건 사실 더 좋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거죠 뭐. 근데 저 토토 좀 보십시오. 진짜 많이 낡았다니까요. 그런 게 말입니다. 아이고, 참, 뭘 또 자꾸 그런데 말입니다. 낡았다는 이유로 조아가 영원한 친구를 새 친구로 바꿀까요? 글쎄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저도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아 눈치 보느라고 세탁도 못하고 꿰매지도 못하는 저 토토는 어쩝니까? 제가 그런 고민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딩동댕 친구들, 모모에게 맡겨주십시오! 오. 냄새가 좀 나지 말입니다. 토토 잘 부탁드립니다. 모모들이. 여러분도 있죠? 누구나 하나쯤은 있는 내 애착 물건을 자랑하쇼! 먼저 규민이의 코봉이를 소개합니다. 저희 코봉이는요, 엄청 말랑말랑하고 귀엽게 생겨서 제가 이 인형을 안을 때 느낌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제가 외동인데 이 코봉이 인형이 제 동생처럼 느껴져서 정말 좋아요. 네, 이어서 혜원이의 딸기. 얘는 딸기예요. 얘는 곰돌이인데 제가 과일 딸기를 엄청 좋아해서 딸기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최근에 제가 딸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만큼 저한텐 소중한 친구랍니다. 네, 이어서 선율이의 별이불. 이건 제가 아기 때부터 덮었던 이불인데요. 그래서 크기가 엄청 작고 또 최근에 두 군데나 찢어졌는데 그래도 너무 부들부들해서 제가 어디든 놀러갈 때 챙겨가요. 그렇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서울 것 없는 용사에게도 애착 물건이 있답니다.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우리 용사들에게도 용기를 줄 애착물건이 필요하지!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이야, 정말 멋진데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좋아와 좋아의 영원한 친구 토토. 토토야, 무사히 돌아왔구나. 너무 반가워. 오, 좋아군. 깨끗해진 토토를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동안 토토가 아프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라도 다시 건강해져서 다행이에요. 오, 그럼 토토와 헤어져야 했던 일은 어떻게 됐나요?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토토를 어딜 가든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도 토토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우린 함께 조금씩 크고 있으니까요. 그치 토토야? 딩동댕 친구들, 좋아의 결심에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여서 쓸쓸할 때 너는 내 곁에 왔지. 보자마자 행복했어 내 친구 토토. 놀이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너는 내 곁에. 쇼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도 내 애착 물건 자랑해봐. 자랑해봐. 안녕. 사랑하는 친구의
좋아. 하늘, 하리가 우리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정말 행복한 생일 보내기로 약속.